안녕하십니까. 우리 통독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꽃피는 봄 3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통독교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통독교회 성도님들이 통독 성경을 붙들고 여호수아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어떻게 더 깊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속에 마음껏 저희들의 꿈과 소망을 던져넣는 놀라운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공부라는 말이 참 좋은 겁니다. 공부라는 말이 쌓이고 쌓여서 책이 나온 겁니다. 공부하지 않았는데 책이 나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 말은 공부했더니, 이를테면 이제 꿈을 갖는 인문학, 그 다음에 그 꿈을 내용으로 세팅하는 사회과학, 그리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동반해주는 자연과학, 이런 부분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나누는 작업들을 하고 그 나누는 것들을 이제 또 이렇게 사회 안에서 이제 복합화해서 그걸 인간 삶에 풍요를 더하는 그 풍요를 이제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건 이제 책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누군가가 공부해서 책을 써서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해주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터인데요. 여호수아서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거 쉽지 않아요. 누구하고 긴장관계, 말싸움만 해도 하루 종일 먹어도 음식도 맛이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을 치른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 일을 잘 해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들은 이 통독 성경을 가지고 즉 신명기 33장에서 34장 그리고 시편 90편을 포함해서 여호수아 19장까지 7일치 분량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책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나요? 그 부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부분에 이제 좀더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드리겠습니다. 범위는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서 주로이고 그 시작 이야기는 신명기 33장에서 34장 모세의 마무리 이야기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공부할 분량은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을 이제 또 공부를 하셔서 다음 주에는 이제 사사기를 공부를 하실 터인데요. 오늘 이제 이책 내용으로 보면 이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이 어떻게 그 위대한 전쟁을 주도하게 되었는지 이제 그 이야기가 33장에서 이제 34장 사이에 이제 나와 있죠. 그 내용 가운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에게 안수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책임자가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안수받았더니 이후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잇는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안수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안수라는 말은 이제 그 한자 표현이잖아요.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어느 사람이 머리 위에 누군가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거를 이제 안수라고 말하는데 예, 안수를 받음으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 위에 손을 올렸다는 거죠. 갈렙도 있었고 뭐 다른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손에 손을 얹어 안수함으로 이제 그에게 리더십이 이양되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신명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가 일을 하는데요. 그 내용 핵심 일들로 들어가 보면 이제 첫째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만든 성막을 가나안으로 옮기는 일을 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지속 가능한 의미 있는 일이 될 때 거기에 역사적이라는 말을 곁들여서 중요하게 여겨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첫째 밥 먹는 일 이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일 잠자는 일 그리고 매일 오락하고 쉬는 일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자고 재밌게 놀았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어떤 역사적 한 일이다 라고 거기에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그 사람이 하면서 한 일을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 일이 지속 가능하며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그 포인트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 때 만든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이다말이 시내산에서 40년 전 만들었잖아요. 그 성막을 가나안으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막을 가나안으로 옮겼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성막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시대가 열려서 향후 그 가나안에서 사는 1500년의 사람이 여호수아 때 옮겨놓은 물론 모세 때 만들어놓은 그 성막이 포인트가 되어서 그들의 삶이 엮어지기 때문입니다. 늘 꿈을 꿉니다. 지금 이 책을 쓰는 이 책이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분들에게 그 다음에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늘 고민이죠. 오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그다지 그렇게 염려할 게 없다라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돌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는 무엇을 역사에 남길 것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영향을 지속 가능하게 미칠 것인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기간 여호수아 삶의 이 책임자로서 안수받고 한 일이 성막을 가나안으로 옮겨갔다.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후에 이제 1500년 후에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요약합니다. 모세 때 시내산에서 만든 성막을 가나안으로 옮겨갔다. 책임 맡고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하나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하게 목표를 두고 행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하나 보면 시내산에서 지난 40년 동안은 이제 그들이 매일 먹는 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지요. 일단 1차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진입을 하잖아요. 가나안을 진입을 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무슨 말인 거니?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도착해서 뭘 시작했다는 건가? 유월절 지키는 걸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칠족들하고 이제 죽고 사는 전쟁이라는 거죠. 말다툼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유월절을 규정대로 지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주일을 지키는 게 괜찮죠. 그러나 뭔가 조금만 일상의 어떤 전쟁 비슷한 변동이 생기면요, 주일부터 안 지킵니다. 그 주일을 지키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65일을 보내면서 52일 주일을 꼬박꼬박 보낸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평생 주일을 성수한다. 이거 대단한 거든요. 근데 조금만 뭔가 몸이 아프다, 어떤 전쟁 상황이 벌어진다, 주일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전쟁 진행 중인데 딱 보니까 유월절이에요. 40년 전 애굽에서 시작된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그 유월절을 바로 지켰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 그러니까 모든 걸 중지시키고 유월절을 규례대로 일주일 동안 지키게 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후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전쟁 중이라도 유월절은 지켜야 된다. 이걸 남긴 거죠. 유월절을 여호수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언뜻 보면 여호수아는 자기 중심으로 가나안에 입성한 날을 기념일로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념일을 뭐 이렇게 자기 우리가 태어난 생일을 막 자기 기념일로 하듯이 오늘 자기 생일에 뭔가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가나안 입성한 날 그날의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날보다는 유월절 그날을 지켰다는 거죠. 그랬더니 유월절을 지킴과 동시에 만나가 뚝 그쳤다라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다라는 놀라운 그 장면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전 즉 성막을 가나안에 모시고 와서 성막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지속하게 했다. 1500년을 지속하게 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유월절, 유월절을 지켜서 그 유월절을 1500년 지속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명령대로 안수받은 자죠. 안수받은 자니까 명령대로 했다라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겠죠?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 살다가 마감하잖아요. 여호수아도 110년, 뭐 모세는 10년 더 살았지만 120년, 여호수아는 110년, 다윗은 70년. 우리도 살다가 우리 인생 끝납니다. 요는 이제 그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뭔가를 남길 수 있겠는가? 이 꿈을 꿔야지. 내가 얼마만큼 내 당대에 소유하고 있었던 걸내 자식에게 얼마만큼 넘겼다. 이게 포인트라면 성경 잘못 읽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다라는 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이죠. 여호수아라는 사람 참 멋진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는 가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여호수아 1장 1절의 모습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마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런 표현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또 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5장 2절에 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또 6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누구에게 말을 계속 하나요? 말을 들어주는 사람한테 하는 거거든요. 말 안 들어주는 사람한테는요, 말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는 모세가 한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의 기록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지혜와 총명이 들어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이야기로 행동했을 때 성과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처두에 말씀드렸듯이 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광야 40년을 애굽 때부터죠. 사실 애굽 때 그리고 이후 광야 40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아, 내 종으로 쓰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셨다.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내가 네 종이야? 가장 그 말 싫어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종이라 그러셨죠. 그런데 또 여호수아를 내 종이라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이후에 보면 이제 이 단어의 값을 이제 가장 또 줄거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또 이제 이 말의 값을 그냥 붙들고 그렇게 감격한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엉뚱한 대상의 종이 되어버리면 인상이 비참해지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종이 된다면 참 꿈꾸는 인생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종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는 과정에서 모세에게 안수하게 했다. 민수기의 어느 중반 부분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면서 리더들을 바꿔요. 그러니까 지난 광야 40년 동안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 사람과 이웃 사람들, 이전 사람들은 행복하게 만나 먹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거기서 종료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20대 미만이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훈련해야 됩니다. 자기 부모들처럼 그냥 시간 보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40년 동안 뭐를 해야 되는 거니? 훈련을 해서 40년 후에 싸울 용사가 돼야 된다. 막상 싸우면요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뭐 하자 그러면요 다 도망가고 뒤에 가서 궁시렁 돼요. 누가 전사로 나서요. 그런데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그 20살 미만이었던 사람은 지난 40년 동안 자기 부모 세대들과는 다른 시간들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용사로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훈련받은 60만 용사들을 이끌 사람, 훈련시키는데 그 과정을 이끈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었잖아요. 그런데 훈련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전진에 가서 싸우고 성막시대를 열고 유월절 명절 시대를 여는 그런 일을 이제 주도할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 아닌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리더십을 바꾸면서 아론에서 엘르아살에게 리더십을 바꾸는 그 과정의 일도 하나님 이제 모세에게 맡기시는데, 그 방법은 엘르아살이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이 있고 아비우 있고 이제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이잖아요. 넷째 아들이 이다말이고. 그런데 일단 아론의 직무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거니? 아론의 직무 옷을 벗기라 그래요. 여기서 너무 야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옷을, 아론의 옷을 벗기라. 그 아론에게서 옷, 벗긴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그러므로 이제 공식 제사장 임명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옷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출애굽께서 보면 옷을 열심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이 제사장의 옷이 중요했는지라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 헬라 제국과 이 헬라 제국의 그늘 아래 있던 유대인들, 그때 그 제사장들은 헬라 제국에서 필요하면 이제 옷을 이를테면 이렇게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거기서 정지시켜서 말 듣게 하는 그런 것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넘어갈 때 옷 이야기와 그렇게 시작되어서 거기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넘어갈 때 그 공직 이양은 옷 이야기로 가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과정에서는 안수하라 그랬다는 거죠. 손을 얹어 안수하라. 이제 이 안수하라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수백 년 전에 야곱이 열두 아들을 이렇게 자랑스러워 했잖아요. 이제 그 열두 아들 가운데에서 또 요셉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자신이 돌봐줄 기회가 많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가서 정말 청소년기의 아버지를 떠났는데 놀라울 만큼 자기의 사명, 또 야곱 아버지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에 걸친 오래된 하나님의 사명을 이후에 보면 요셉이 청소년기에 그 가정하고 떠났는데도 그걸 그렇게 이어받아서 역사에 실행하겠다라고 헌신하는 모습을 야곱이 본 거예요. 애굽에 가서 한 17년 정도 살면서 본 거죠. 보고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그 요셉이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축복을 하는데 손을 이렇게 어긋맞긴 하지만 이제 안수를 거기서 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이제 그게 이제 안수의 이제 시작인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라 그러셨다라는 표현이나 그러지 뭐 야곱이 알아서 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후에 모세에게 아론에게 안수하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리더십을 이양시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또 살려서 이를테면 이제 장로 장립시킬 때 안수한다, 목사를 위임식할 때 안수한다, 그런 표현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고, 그거는 이제 공직자로서의 의미다 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이제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또 여호수아의 그 마무리 부분과 또 사사 시대의 이야기가 어떠했는지 한 주 동안 바로 이 통독 성경을 들고 매일매일 다섯 가지 포인트를 읽고 본문을 읽고 반복하시면서 공부를 잘 해 두시면 다음 주일날 한 걸음 더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즐거우셨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선물로 주시고 또 통독교회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향해서 감사하는 교회의 출처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통독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헤아리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짧은 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 한 시대를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영원한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귀한 충성과 사명을 바쳤는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물들을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21세기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하여 이 놀라운 소망을 감당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시고 통독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몸된 성전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통독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